인류 세 번째의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로 날아오른 아폴로 13호는 산소 탱크의 폭발로 인해 계획을 중지하고 귀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폭발의 원인은 장비의 결함 등이 아닌 UFO 위 공격이었음을 원래 나사 위 통신 책임자가 폭로하고 있다. 아폴로 계획에서의 외계 문명의 간섭. 프랑스 출신의 엔지니어로 미국 이주 후 국내 유수의 항공우주업체를 비롯해 미 해군, 미 공군에 근무하고 나사에서는 아폴로 계획 위 원격 통신 시스템의 설계를 담당한 모리스 샤토란 씨는 훗날 아폴로 계획의 모든 미션에서 UFO 활동과 다양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보고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978년에 출판한 저서 Our Ancestors Came From Outer Space는 아폴로 계획에서 외계 문명과의 접촉, UFO 목격과 사진 촬영, 우주비행사의 신비체험 등을 샤토란 씨가 보고 들은 것과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 중 몇 사람이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리스 샤토란 씨. 샤토란 씨는 나사 근무 시대에 많은 우주 비행사로부터 우주에서 보고 알았다는 것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나사 관계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에서는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실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사에서 특정 정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사는 여전히 이 사건의 어떠한 공개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와 제미니의 비행은 전부 원격에서, 때로는 매우 근처에서 외계 문명의 UFO에 의해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주 비행사들은 통제실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통제실에서의 답변은 절대 침묵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모리스 샤토란 씨. 샤토란 씨는 구체적 예도 들고 있다. 우선 1966년에 제임스 라벨과 에드윈 올드린이 제미니 12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비행하는 원반형 UFO를 2기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UFO가 여러 번 목격되고 사진에도 담겨 있었다. 1968년 11월 24일에는 아폴로 8호에 탑승한 프랭크 보먼과 짐 러벨이 UFO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고, 다음 69년 5월 22일에는 아폴로 10호의 토마스 스태포드와 존 영이 UFO를 목격하고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렇게 촬영된 UFO 사진은 나사에 의해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몇 장은 유실되어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아폴로 13호는 UFO에게 공격당했다. 그리고 샤토란 씨의 이야기는 성공한 실패로 불리우는 아폴로 13호에 이른다. 무려 아폴로 13호에는 핵폭발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달에서 폭파시켜 18계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진계로 지진파를 측정하는 극비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산소탱크의 폭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좌절하고 만다. 달의 비행 중에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설명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 것은 비행기를 쫓고 있었던 UFO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달은 이미 외계 문명이 건설한 시설이 있으며, 아폴로 13호가 반입하려 하고 있던 핵폭발 장치는 그러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스 샤토란 씨. 비밀 지정이 해제된 1959년 미공군 문서에서는 달에 가까이의 핵폭발 장치를 기폭시키는 프로젝트 A119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 한국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능력을 조사하고 우주 환경에서의 핵폭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류의 위험한 시도는 이미 달의 주인인 외계 생명체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또 핵무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주로 보내지니 세계의 핵무기는 외계 생명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쳐 우리는 달에 핵무기를 설치하고 과학적 측정 등을 위해 폭발시키려 했지만
이것은 외계 생명체에 받아들여지는 일 없이 달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모리스 샤토란 씨. 역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상황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나사에서 외계 문명에 대해 향후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지 기대하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